안녕하세요. 롱맨 수학 전문학원 중등수학과입니다. 지금부터 중등수학과 시험 대비 학습을 설명하겠습니다. 중등수학과에서 진행하는 시험 대비 학습의 특징은 첫째, 학원 자체 제작 교재 수비수로 4주간 집중 대비 학습을 진행합니다. 둘째, 5회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 취약한 부분을 확인 점검합니다. 셋째, 오답 노트와 반복 학습을 통하여 완벽 보완을 합니다. 중등수학과에서 자체 제작한 수비수 교재는 광주, 서구, 남구 지역의 전년도 기출 문제와 교과서를 완벽히 분석하여 만든 롱맨 수학 전문학원만의 특별한 교재입니다. 시험 대비 학습 1주차 학습은 수비수 교재를 노트에 1차 풀이를 합니다. 풀이 후 오답 정리 시 틀린 사유와 풀이 과정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시험 대비 학습, 2주차 학습. 수업 교재 내 시험 해당 범위를 반복 학습하고 문제를 다시 풀어봅니다. 반복적으로 틀린 문제를 체크하여 다시 풀고 심화 문제 풀이를 통해 수학에 대한 감각을 향상시킵니다. 시험 대비 학습 3주차 학습. 첫 번째, 수비수 교재 2차 노트 풀이를 진행합니다. 틀린 문제를 점검하고 오답 정리를 꼼꼼하게 합니다. 두 번째, EBS, 족보, 학습지, 교사용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유형 학습을 합니다. 시험 대비 학습 4주차 학습. 수비수 교재 3차 교재 풀이를 진행하고 학교별 기출 문제 등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을 합니다. 전체 시험 범위를 다시 점검하고 그동안에 풀었던 문제들 중 틀린 문제를 다시 점검합니다. 1:1 첨삭 지도를 통해 시험 대비를 최종 점검합니다. 이상으로 중등수학과 시험 대비 학습 4주 집중 대비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생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해 지도하는 롱맨 수학 전문학원 중등수학과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